기사가 고객의 모류에 이식 방향을 맞추지 않고 본인 손이 편한 방향으로 머리카락을 심으면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헤어 부산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여성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할 때 특히 중요한 게 어떤 점이 있을까요? 디자인도 아름답게 잘 해야 되겠고 밀도도 잘 챙겨야겠습니다만 남성의 모발 이식과 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모발의 방향, 모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교적 머리카락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는 남성들에 비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라인 부근에서 모발이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시계 방향으로 머리카락이 돌아 나가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왼쪽 헤어라인은 거의 앞쪽 방향으로 쏟아져 내리는 듯 그런 방향으로 자라시는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누워서 자라는 듯한 그런 모발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식을 하는 의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식모가 기존 모와 다른 방향으로 따로 놀게 되겠죠. 제대로 된 스타일링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실 사진은 제가 볼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사진인데요. 특정 부위를 기준으로 머리카락의 방향이 거의 직각에 가깝게 꺾여서 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발 이식을 할 자격이 없는 의사가 수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결과인데요. 의사가 고객의 모류에 이식 방향을 맞추지 않고 본인 손이 편한 방향으로 머리카락을 심으면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수술을 받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수술 직후 촬영된 사진인데요. 수술 직후이지만 모발의 방향이 왼쪽에서는 앞쪽으로 쏟아지듯이 그리고 오른쪽 방향에서는 옆으로 누워나듯이 고객님께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모류에 100% 일치하는 방향으로 모발을 심었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식을 해야 1년 후 최종 경과를 보실 때쯤엔 기존 모와 이식모가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완벽하게 스타일링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사실 고배율 확대경 루페를 끼고 보면 솜털의 방향이 다 확인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성을 다해서 수술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에서처럼 기본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분들도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뉴헤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고객님들께서 1년 후에 완벽하게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